뿌리 깊은 샴푸 가뜩이나 외로운데 머리까지 빠지면 얼마나 더 안타까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뿌리 깊은 샴푸로 여러분의 모낭 머리털 깊게 뿌리 박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아 그리고 운조 커피 참 있죠. 아, 겨울엔 특히나 더 커피가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겨울에 운조 커피와 함께 이렇게 오늘은 광고들 이렇게 힘이 안 실리시죠. 자, 그러면 오늘 아, 함께해 주실 우리 박지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왜 이렇게 제가 그 정프로님 본 이후로 네. 가장 차분하신 것 같아요. 아 제가요? 왜 슬퍼 보이죠? 이유가 뭐 크리스마스에 뭐 슬픈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사실 전 뭐 계절 뭐 겨울이라 더 외롭다는 둥 뭐 봄이라 네. 막 설렌다는 이런 거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당연히 뭐 무슨 생일이니 뭐 기념일이 이런 전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크리스마스 옆에서 이제 쭉 이런저런 얘기를 사람들이 오가는 걸 좀 듣고 나서 네네. 나의 크리스마스는 언제가 가장 행복한가 이걸 한번 쭉 생각을 해봤죠. 어떤 여자랑 보냈을 때? 그랬더니 이 올해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크리스마스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기쁨에 너무 기뻐서 차분해진 너무 기뻐 눈물이 납니다. 아. 네. 자 우리 박지영 차장님은 오늘 뭐 계획이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저는 요거 마치고 네. 바로 파티를 하러 갑니다. 파티? 네. 누구랑? 친한 이제 동생이랑. 응? 가족들끼리. 이제 가족들끼리. 아 가족. 친한 가족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와이프가 데리러 오기로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쪽으로 바로 갑니다. 아 오늘 참 우리 이제 김프로님이 뭐 스테이크를 거주네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뒤로 얘기가 없으셔갖고 지금 아 그럼 글로 스테이크를 구워주시면 글로 거기서 지금 좀 가야 되나 지금 네, 하여튼 뭐 올 한 해 아름답게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다 가족과 함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경건하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저희 총각 시절 그리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네, 저희는 총각 시절이 전혀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고 끔찍하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증시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코스피는 13포인트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네. 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아 코스피는 0.6%고 코스닥은 1.3%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이 좀 더 많이 하락했는데요. 그건 오늘 바이오 쪽에 임상 실패 뉴스가 나오면서 네. 제약바이오가 좀 크게 하락하면서 오늘 좀 더 코스닥이 많이 하락했고요. 또 삼상 실패했어요, 뭐가? 네, 오늘 비보존이라는 네. 비마약성 진통제라고 해서 엄청 기대를 많이 했었던 네. 제품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진통제 맞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중독된다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네. 근데 마약성 뭐 몰핀 네, 뭐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비보존에서 만들고 있는 진통제는 비마약성이라서 굉장히 가치가 높다. 네. 성공만 하면 대박이다라고 하면서. 장외 시장에서 비보존의 가치가 2조까지 올라갔거든요. 장외에서 그렇죠. KOTC라고 해서 코스피 코스닥 상장 전에 네. 역외 시장에서 또 거래되는 시장이 있어요. 그런 시장에서 2조 원의 가치, 2조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 회사의 가치가. 네. 그런데 오늘 임상이 실패했다. 그 딱 때도 12월 24일. 아 이게 지금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어떻게 울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죠.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올해 몇 번째입니까 이게? 그렇죠. 그리고 요새 제약바이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임상 3상 결과 나기 전에 무조건 팔아야 된다. 아. 이거 임상 3상 통과한다고 해서 더 뭐 몇 프로나 더 먹을 거냐? 그 전까지 많이 올랐을 테니까. 하긴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임상 3상 전에 팔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뭐 돌기도 했었고요. 이제 확률상 이제 한번 다음엔 무조건 한번 통과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긴 한데 뭐 사실 임상 3상이라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아... 올해 진짜 느낄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한 해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보다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오늘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네. 최근에 연달아 팔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1,400억 이상 순매도를 했고요. 또 그 순매도를 기관이 또 받아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늘 2,327억 원 순매수했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오늘 500억이나 샀습니다. 기관이 외국인들이 많이 파네요. 네, 외국인들이 최근 한 2, 3일 정도 네. 차익 실현. 최근에 외국인들 엄청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올해 12월 7일 이후부터 네. 외국인이 2조 이상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뭐 거의 100포인트 이상 올랐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느 정도 많이 샀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외국인이 파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 네. 먼저 달러가 강세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무역협상이 잘 된다고 하면서 네. 달러 가치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브렉시트 그 보수당이 이기면서 네.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라는 것은 이제 미국과 거래를 많이 하는 여섯 개 국가와의 그 환율을 평균을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 비중대로 거기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유로화, 네. 파운드화, 엔화 이 뭐 이 세 가지인데 상대적으로 파운드화와 엔화가 파운드화와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니까 달러는 약세를 그렇죠.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네. 최근에 또 뭐 이제 보수당이랑 EU랑 또 싸우면서 파운드화가 또 다시 또 하락하고 이러면서 달러가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원화는 약세를 보이고 원화의 약세는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최근 며칠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네. 대형주들이 조금 하락하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일단 뭐 좀 아쉬운 거는 어제 또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어요. 어제 코스닥에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비보존.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코스닥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제약바이오가 급락하면서 네. 또 개인들만 좀 다치는 그런 오늘 하루여서 좀 아쉽습니다. 이게 비보존 같은 사태가 딱 벌어지면 또 다른 바이오들도 같이 동반하라.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제약바이오는 실체가 없으니까. 실적을 가지고 주식 가치를 매기지 않거든요. 네. 분위기에 따라서 막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분위기가 또 안 좋아지니까 오늘 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이 네. 더 많이 하락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흐름이 있었습니까? 오늘 업종으로 보면 네. 오늘 2차전지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네. 한진칼 관련해서 어제 이제 또 남매의 난 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조현태 부사장 조현태 회장 네. 이제 못 믿겠다. 지금 전 회장의 유훈과 다르게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태클을 걸고 나왔는데 네. 요거를 좀 분석해 보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강성부 펀드라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지분 싸움에 이제 올 초에 끼어들었거든요. 한진칼 거의 한 17% 맞습니다. 갖고 맞습니다. 있죠. 예. 원래는 15.9%였는데 12월 들어서 1.3% 정도 지분을 늘렸어요. 더 매입을 네.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데 조현태 회장의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5.46이었나 뭐. 네, 한 6% 중반 정도인데 6% 중반 정도인데 이제 뭐 델타 항공이 최근에 백기사 해 가지고 한 10% 사주고 해서 38%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4명이 그러니까 가족 합친 거랑 그다음에 델타항공 10% 네. 가족 4명이 28%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평균적으로 1인당 한 6% 가지고 있다라고 네네네. 봐야 돼요. 그런데 38%에서 2명이 빠져나오면 한 6% 정도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강성부 펀드가 17% 가지고 있는데 2명이 빠져나와서 여기에 붙어버리면 여기도 28%가 됩니다. 거의 무조건 이기네요. 뭐 거의 비슷해지는 거죠. 네, 조금 네, 더 네. 많은 거니까.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어제 한진칼이 급등했고 오늘도 급등하다가 내려왔다가 막 지금 막 난리였거든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네. 동생한테 약간 뭐 배척을 당했다? 이번에 원래는 이제 저번 달에 그 임원 인사를 했는데 네. 임원 인사에 원래 전 부사장이 네, 조현아 씨가 네, 전 네. 부사장이 이제 복귀하는 걸로 많이들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전혀 그러지 못했고 이번 인사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 그 라인들 네. 라인들이 다 배척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 조현아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라인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원태 회장 그룹 운영에 제동을 걸고 나와서 당분간은 여기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아 네네. 보입니다. 조연아 씨랑 예를 들어서 엄마 그렇죠. 이명 씨가 만약 뜻을 합쳐서 그렇죠. 그러면 강성부로 네.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네. 이제 완전히 한참도 할 수 없는 예 네, 그런 거죠. 근데 뭐 이명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들 하나인데 아, 아들 쪽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아, 조현민 씨도 약간 그 오빠한테 약간 무게를 둔 것 같은데 그죠? 일단은 뭐 그거는 뭐 좀 두고 봐야겠죠. 조현아 네네네. 씨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아무것도 없이 자기가 이걸 들진 않았을 거거든요. 뭔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뭔가 뭐가 있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나왔었겠죠. 네. 요거는 대한항공 한진칼과 관련돼서는 네네.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시간이 많지 않으면 네. 이제 뭐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에 네. 한번 중요한 점을 한번 좋습니다. 이제 내일 쉬는 날이고 네. 26일이 네. 배당을 받기 마지막 날입니다. 배당을 받는 마지막 날. 그렇죠. 27일이 되면 배당락이라고 해서 네. 배당을 못 받게 됩니다. 배당에서 떨어진다. 그렇죠. 네. 배당이 떨어진다. 네.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서 배당과 관련된 권리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27일이 배당락이거든요. 네. 이 배당이 굉장히 중요해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배당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왜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립니다. 그거보다 배당이 더 크면 되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아닌가요? 그거랑은 굉장히 다른 상황이에요. 뭐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배당을 받기 안 원하죠. 그럼 팔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팔아야 되고 내년도 되면 네. 대주주 관련돼서 원래 15억 한 종목을 15억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라고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10억으로 줄어듭니다. 요건이 좀 강화되죠. 그렇죠. 네.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그러느니 지금 팔았다가 다음에 다시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대주주가 돼버리면 양도소득세 15.4%를 내야 되거든요. 지금 뭐 매매 차익에 매매 금액의 0.3%만 내면 되는 그 세금을 몇 배요? 50배가 되나요? 뭐 그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수익금의 15.4%를 내야 되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 요인이 네네.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아마 개인들의 매도가 꽤 많아질 수 있다. 중소형주에. 아, 중소형주에 좀 많이 갖고 있는 조금은 슈퍼개미 같은 분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기회가 내일까지. 배당 낙대는 이제 네. 권리에 등재가 되니까 그래서 팔아야 되면 내일이 아니죠. 크리스마스 다음 날 26일까지 팔아야 되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네. 1월 달에는 그렇게 팔았던 사람들이 다시 사겠죠. 그러니까 1월 효과라는 것도 있고 네. 그런 수급 같은 거를 본다라고 한다면 1월 달에는 중소형주가 좋을 수 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면 네. 12월 달은 대형주가 강세였습니다. 아, 대체로? 네, 이유는 배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배당을 받으려면 이제 26일까지 사야 되니까 그 배당 요인이 있는 그 기관들의 매수가 대형주에 몰려서 대형주의 수급이 좋고 1월 달에는 그 반대로 중소형주 아까 이야기했던 이유로 중소형주가 네. 좋았다. 그 관련된 뭐 차트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네, 그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내년도 이제 중소형주 어떤 게 좋을 것이냐. 네. 중소형주도 사실 아무거나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나온 보고서인데요. 이런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네. 네. 이런 종목들이 내년에 이익이 20% 이상씩 좋아진다. 그러면 올해보다 이익이 좋아지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이거든요. 뭐 네페스라든지 CS윈드, 뭐 ITM 반도체, 원익 IPS 이런 종목들 다 올해도 실적이 괜찮았죠. 꽤 좋았고 네. 네. 내년에도 이익이 증가하고 특히 올해 12월에 주가가 좀 빠진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올해 12월에 주가가 빠진 종목을 왜 봐야 되냐면 기존에 뭐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나갔을 그렇죠. 경우가 있군요. 네. 이런 거는 내년 1월 달에 반대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원본 보고서를 보시고 싶으면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에 가시면 네.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아, 요거 중에 익숙한 네. 친구들이 좀 있네요. 실적 저도 살짝 그 얹었던 발을 얹었던 업체도 있는 것 같고 네. 아,
요 종목들 물론 이제 저희가 뭐 추천드린다기보다는 이런 것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주가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또 생각보다 괜찮은 결과를 바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추천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실적이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주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요게 이제 뭐 5G 그다음에 5G도 있고 네. 뭐 좀 뭐 내수 그다음에 OLED 관련도 뭐, 좀 네.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도 좀 있는 것 같고요. IT가 좀 많이 보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업체들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낸 거라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정희 사장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마음이 아파서 지금 못 가겠네요. 네, 파티 가신다고요? 네. 자, 지금 파티할 기분이 아니신 분들이 우리 채팅창에는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어쨌든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네. 내일 모레 26일에 오시죠? 네, 와야죠. 네, 26일이 배당락 전날이네요. 네네네. 네, 그날까지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으면 대주주 요건이 될 수도 있는 날. 배당은 받을 수 있지만. 맞나요? 네. 그날까지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는. 아니죠. 아니에요? 그 27일까지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받는 거고요. 아, 27일까지. 배당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아. 배당을 피해야 되니까. 아, 그날이 26일이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한국투자증권 뱅키스의 우리 박재영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